지난밤 뉴욕 증시는 연준의 추가 긴축 우려가 지속되며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국채 수익률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10년물은 1BP, 2년물은 6BP 올랐습니다. 단기물 중심의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장단기 금리 역전폭은 42년래 최고 수준까지 확대됐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0.1% 올랐고 WTI 유가는 어제보다 1.19% 하락했습니다. 시총 상위 대형 기술주들은 엇갈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테슬라가 3.04% 하락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0.2%의 내림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애플은 0.8% 올랐고 알파벳과 아마존 그리고 메타는 0.5% 미만의 소폭 오름세로 마감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부동산과 IT, 유틸리티, 소재가 상대적 강세를 보인 반면 에너지와 헬스케어 그리고 금융은 시장 대비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상 모닝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